동영상 231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있어요. P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Q일 때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은 P하고 Q의 합이 0이 되면 돼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R의 n승의 곱해진 수야. 그러니까 R의 5의 n승의 곱해진 수는 5의 1승이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K가 0이 되면 등비수열이야. 그럼 K는 10이죠. 자, 이거는 이제 답을 빨리 찾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서술형 풀이로 할수 있어야 되니까 서술형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SN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는 S1과 A1이 같다 이거거든. 그럼 AN을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SN-1을 구해요. 그럼 N에다가 N-1 넣으면 N승 되고 요거를 빼요. 그럼 AN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 곱하기 5의 n승 되고 k는 없어지죠.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이게 플러스 된 거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보면요. 2 곱하기 5의 n승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 5가 n개 곱해진 거를 묶어내니까 이 앞에는 2 묶이고 5n개 묶이면 마이너스 5 남죠? 뒤에 거는 다 묶었으니까 플러스 1 남아요. 다 묶었으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8. 5의 n승입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부터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돼야지 등비수열이니까 A1은 마이너스 8 곱하기 5의 1승. 마이너스 40이고요. 여기에서 실제 첫째 항은 S1이거든. S1은 여기에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2승 플러스 K. 결국 얘는 25니까 2 곱하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K죠. 결국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50 플러스 K가 같다. 그래야지만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 되니까 넘어가면 K는 10 이렇게 구해집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